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윤상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 살해날 기념식과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이곳 전통과 문화가 있는 천명고도 경주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이철호 경북도지사님 그리고 준하경 경주시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박성만 경상북도 도의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 경상북도 관내 시장교수님들, 각 기관장님 및 협단체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해날은 유엔이 산림의 중요성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서 2002년 세계 산해해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어 올해가 벌써 23년이 되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즉 FAO에서는 1982년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제2차 세계 산림,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산림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 국가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산림 녹화 성공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산림을 가꾸는 한편, 국민이 숲에 요구하는 바 부응하는 산림 정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의 숲은 연간 259조 원의 공익가치와 146조 원의 산림산업 매출액 등 모두 405조 원의 규모의 중요한 국가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산림청에서는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이라는 비전 아래 다음에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산림재난방지법을 중심으로 3대 재난인 산불, 산사태, 소나무 재산충병 등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림을 중심으로 산림의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지급제 도입 등으로 산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산림의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규모화된 산림경영과 임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임업인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산목재 활용 촉진으로 목재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경제자산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기술업, 산림복지전문업 등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고 녹색자금을 기금으로 개편하여 신산업 동력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행사장에 있는 경주타워는 2000년 전에 건축된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던 황룡사 9층 목탑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과거부터 목재가 우리 생활 속에서 가치 있게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는 산림과 목재를 아끼는 마음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산해날 행사와 산림박람회를 통해 산림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실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날 고맙습니다. 김상석 산림청장님께서